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번 질문은 네. 귀인. 귀인. 어, 좋다. 귀인. 귀인. 이 귀인이 좀 이렇게 저희한테 귀인이 이렇게 좀 들어올 때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 사람이 귀인인지 네네. 아니면 나한테 뭐 악인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귀인이 들어올 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지 자, 이제 귀인이 들어올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자, 귀인이 들어오기 전에요. 사실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감독님. 어, 대신 네. 선생님이 요술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맞잖아.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야, 귀인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네. 자, 첫 번째 귀인이 들어오기 전에요. 한번 가만히 지금 이제 귀인이 들어오셔서 성공을 하신 분들 내가 어떤 단계에 가고 계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귀인이 들어오기 전에 내 운기가 좋아질 때는요. 적게는 100일, 한 석 달에서 두 달, 한 달 사이 어떤 꿈을 꿉니다. 아, 꿈? 네. 근데 이제 그 꿈을 꿨어. 아주 좋은 꿈을 꿨어. 네. 근데 그 꿈이 좋으니까 야, 나 너무 좋은 꿈 꿨어. 복권을 사. 아이, 꽝이네. 뭐 좋긴 하나도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미리 예지를 합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이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꾸고 하는 이상, 숨을 쉬는 이상 우리는 다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본인한테 귀인이 올 거라는 꿈은 꿨어. 근데 그 꿈이 석 달 전이야. 다 잊어먹고 살아. 근데 어느 날 뭔가 교류가 돼서 귀인이 된 거야. 지금 이제 진행형이신 분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전자에 내가 진짜 이런 꿈을 꿨었어. 어, 그리고 나서 내가 두 달 후에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사업이 잘 됐어. 뜻하지 않게 백수인 내가 이 친구랑 같이 뭔가를 동업해서 내가 지금 대박이 났어. 네. 어, 이런 경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귀인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압니다. 꿈을 꾸시고 먼저 직감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줘. 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귀인이 들어온 건 아무도 몰라. 대신 귀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나의 운기가 상승하고 좋아진다는 거는 맨날 나는 실업자야. 직업도 없어. 하, 난 너무 답답해. 이 궁핍한 상황에서 내가 언제 탈출해? 내 인생은 뭐야? 뭐야? 막 너무나 많은 변명이 많아. 하지만 가진 게 없고 지금 나가야 될 현실이 너무 복잡해도 뭔지 모르게 기분이 업이 돼. 때로는 아닌 사람도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귀인이 들어오고 내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먼저 첫 번째는 꿈을 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없대. 그냥 기분이 좋아. 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좋은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 발생을 한다는 거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실은 그래요.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건 없어. 그죠? 다 내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난 쟤 때문에 안 돼. 뭐 나쁜 마음을 버려야 돼. 얼굴은 제2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귀인이 들어올 때 나의 징조는 내 운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들이 꿈을 꿨을 거야. 어, 선생님은 그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면은 네네. 귀인이라는 견해 말씀해주신 걸 딱 토대로 들어보면은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어도 네. 주변에 원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귀인으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야, 쟤는 맨날 못된 짓만 하다 어느 날 나한테 잘해주면 쟤 좋은 애야. 맞아요.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나타난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나한테 왼수 같은 친구가 나한테 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적이 뭐 내일의 동지 그런 얘기들 있잖아. 그게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다 공생관계로 이루어지는 거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대잖아. 귀인이 들어오는 거는 아무도 그 순간 저 사람이 내가 귀인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없어. 귀인인가 보다 하고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해서 실패했어. 너 귀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미리 자기가 예지를 받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데 야 내가 지금 뭔지 모르는데 내가 뭐가 풀리진 않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 앞으로 내가 잘 될 것 같아. 분명히 그건 긍정의 메시지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모든 게 진행형이잖아. 어떤 결론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럼 좋은 일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